자, 이제 사과나무를 한세 그루를 심어 보겠습니다. 물을 연결하겠습니다.
스피노자가 그랬다 그러죠? 내일 지구에 몇 명이 올지라도 나는 한국에 나무를 심겠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산림대회 가서 해송 강송 소나무를 사고 그 다음에 살구 무화과 포도도 사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나무 몇 년생 된 거니까 그건 이제 내년에 따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른 건 다 심었는데 이제 소나무 조그만 거 내일 30개 60개를 심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사과나무 심어 보겠습니다.
두 그루에 사과나무 심었습니다. 세 번째 사과나무 심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랬는데 오늘 세 그루 심었으니까 참 오늘 인생이 할 일을 다 했다고 보겠죠. 네. 이제 오늘은 산림대회 가서 해송, 강송 소나무를 사고 그다음에 살구, 무화과, 포도도 사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나무 몇 년생 된 거니까 그건 이제 내년에 따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른 건 다 심었는데 이제 소나무 조그만 거 내일 30개 30개 60개를 심어야 돼요. 자,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과나무로 옮겨 심었습니다. 어제 뚜껑 끝에 여기는 지금 흙을 공사장 흙을 갖다 본 건데 이 끝머리에는 아무래도 좀 오염된 게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파다가 오전에 뚝방에다가 물도 잘 흘러가는 뚝방에 지금 왕복꽃나무 소나무들을 쫙 심었는데 여기다가 또랑 옆에다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여기 사과나무 원래 또 여기 뚝방 옆에는 아주 잘 자라요. 나무들이 물이 흐르고 있어서 계속 왕복꽃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큰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내년 농도면 따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아주 다시 옮겨서 이렇게 햇볕도 잘 들고 저쪽에 햇볕이 이렇게 넘어오고 햇볕이 넘어오고 저녁 햇볕까지 잘 들어가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내년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여기 오신 분들하고 사과를 따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침 먹고 저 뒤에 오늘 이제 소나무 60개를 심고 가면 됩니다. 자, 내일 아침에는 이제 소나무를 하나 더 심고 하면 되겠어요. 오늘 여기 이제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과나무예요. 그래서 세 그루가 이렇게 심었고요. 자, 이건 성경신으로는 이제 북쪽 헐몬산 밑에 수양버들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도 나가 이제 밑으로 가면 포도나무가 있고요. 살구, 포도, 무화과, 석류 다음에 되면 가시나무가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작년에 이제 왕복꽃나무를 이렇게 쫙 심어놨어요. 이게 삽자로 굵기만 되면 이제 가로수로 갖다 심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소나무가 한 3, 4년생 된 거예요. 소나무가 아주 500원짜리 쫙 1,000원짜리 조그만 것들을 갖다가 심어서 이제 죽기도 하고 예초기로 베다가 베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살아남은 것들이에요. 이제 제법 크죠? 네. 사람은 굉장히 큽니다. 원래는 이만한 것들이에요. 이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네. 어머니 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면은 내일은 저쪽에 이제 소나무 심은 자리에 좀 간격을 좁혀서 소나무를 좀 더 심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다 이제 막 뒤집어졌는데 내일 한번 다 정리를 해야겠어요. 이게 참 농사가 노동이니까 쉽는 거예요. 기계라는 것도 있지만 손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여기다 지금 이렇게 이거는 왕복꽃이고 이건 소나무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간격을 두고 심었는데 잡초밑 들을 까맣죠. 그래서 풀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어서 틈새로 풀이 나와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틈새로.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아주 아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했는데 옆에 풀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넘어져서 쓰지 못해요. 풀이 옆에 있으면 고정이 되는데 풀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참 그것도 참 완벽이라는 게 좋은 건데 예, 완벽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는 지금 풀이 옆에 없으면 지지를 해주지 못하니까 바람 불고 이게 넘어지죠. 그럼 얘는 뭐예요? 옆에는 이제 풀이 많은데 바람
바람 불어도 얘는 그냥 곧서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건좀 뒤집으면 되는데. 참, 그게 참. 참,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소나무는 잘 자라고 있죠, 여기는? 네, 소나무 잘 자라고 있어요. 내일은 이제 중간중간에 빈 곳에다가 소나무 좀더 심고, 내일은 이제 새벽서부터 일어나서 하고 이제 점심 먹고 올라가야지. 해야 되니까. 죽었는지 모르겠네. 죽은 것 같은데. 아깝죠? 이 정도 커서 죽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파랗게 다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기까지 이제, 내일 여기까지 다 해서. 마무리 치려고 합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뭐, 밤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이런 걸좀 심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라면 밤도 까먹고, 감나무. 그 다음에, 두릅을 심었는데, 두릅이 너무너무 잘 되나요? 두릅이 뭐, 엄청나게. 여기 지금, 저 가운데 하나 심었더니, 새끼를 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벌렸어요. 이걸 다 뿌리 자르다가 저 밑에 저 뚝방으로 이렇게 쭉 옮겨 쓰면 되겠어요. 저쪽에 밑에서 이제 계속 자르면 두릅 순을 따먹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끝에는 이제 끝에는 두릅에 걸렸어요. 가시가 많네 두릅에. 이제 이쪽에는 콩도 심고 사장님. 여기도 두릅이 번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러면 오디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크게 자란 거예요. 어디나무들이 이렇게 막 앞에 막 새끼를 쳐서 자라고 있죠. 새로운 거 뜨는지. 왕대추나무. 왕대추. 묘목이 이제 이렇게 작년에 심은 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풀로 막 뒤집어 써가지고 자꾸 막 걸러져야 돼요. 이것도 왕대추. 그래서 이제 밤 대추, 감나무를 차례차례 심어놨어요. 이것도 명찰이 도망갔네요. 명찰이. 대추나무 잘인데 한 손으로 내니까 잘했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무를 다 심고 이제
달라 그러니까 비가 오늘 오후부터 잘 오네요. 자, 이제 여기서 꽃이 막 피고 나무가 자라고 또 벚꽃도 자라고 어제 저런 모습들을 또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또 수고했습니다.